너무 마음에 들쥬. 나인감을 예쁘게 또 보여줄 수 돌아돌아 돌림판 마음에 들쥬. 정말 짧거든요. 완전 내 인생 원피스다. 핏이 너무 예쁜데. 베스트 1핏.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오늘은 요기요때 컨텐츠 몇 탄이었더라?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나네. 히니크 편. 제가 요기요때 컨텐츠 1편으로 찍은 히니크 쇼핑몰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음에 들어서 올 봄에 정말 잘 입고 다녔는데요. 자, 요렇게나 많이 또 여름옷을 준비해서 왔어요. 제가 그때 봄옷 타올을 하면서 여름 되면 여름옷 타올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또 여름 신상들을 보니까 아 이건 또 못 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또 골라서 왔고요. 15벌에 70만원어치 정도를 골라봤어요. 일단 이 히니크 쇼핑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용 쇼핑몰로 굉장히 유명하고 약간 러블리하고 페미닌한 느낌의 옷들이 많고 자체 제작을 많이 하는 쇼핑몰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보겠습니다. 와우. 자, 첫 번째 옷인데요. 이거는 자체 제작한 옷이고 4,000장 이상 돌파할 만큼 엄청 인기가 많은 원피스고요. 어딜 가나 화제 중심 SS 버전. 시장력 카라 셔츠 핀터 커리큰 플러 미니 반팔 원피스. 소라 핑크 아이보리 네이비 베이지 블랙 컬러가 있는데 저는 아이보리 컬러로 골라봤고요. 가격은 41,900원이에요. 오! 너무 마음에 들죠? 자, 이렇게 생긴 셔츠 원피스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저번에 봄옷을 골랐을 때도 이런 원피스가 있었거든요. 그 어딨지? 원피스를 제가 되게 자주 입었었는데 어딨더라? 아, 내가 그거 어디다 놨지? 아, 내가 그거 어디다 놨지? 옷을 입고 또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 그때 제가 봄 버전 원피스를 입었을 때 그게 팔이 기장이 한 여기까지 오는 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에서 반팔로 해가지고 여름 버전으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핏 그대로 해가지고 이 팔만 긴 버전 그리고 반팔 버전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딱 요렇게 요번에 반팔 버전으로 만들어버렸지 뭐야. 그래서 이거를 또 안 고를 수가 없잖아요. 아주 저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또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 에이블리 지그재그 요런 데 들어가면 이 원피스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상단에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카라 크기가 좀 큼직하게 나와가지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또 줄 수가 있고, 소매 부분에 과하지 않게 살짝 커프감을 줬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라인을 잡아가지고 한 번씩 더 박음질을 해줬는데 뒤에도 라인을 한 번씩 잡아줬고 양 옆에 끈이 있어요. 박음질 같은 것도 자세히 봤을 때 꼼꼼하게 잘 들어가서 마음에 드네요. 제 키가 157,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허벅지 반보다 살짝 덜 가리는 그런 약간 미니미한 기장감으로 제가 딱 좋아하는 기장감에다가 지금 옆에 리본을 안 묶었는데도 자체에서 허리 라인을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허리 라인이 너무 예쁘게 잘 뻗었어요. 팔통도 너무 조이지도 너무 그렇게 크지도 않아가지고 적당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팔통으로 나왔다. 부들부들한 그런 원단이라서 입었을 때 뭔가 불편함이나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도 없어서 너무 괜찮고, 뒤에 리본으로 한 번 더 묶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엄청 얇으신 분들도 이렇게 라인을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고 뒤에 리본을 묶어줄 수가 있으니까 뒷모습을 봤을 때도 이 리본이 살짝 또 포인트가 되면서 러블리한 느낌도 더해줘서 이런 부분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봄 버전 옷을 입었을 때는 그렇게 비침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여름 버전이라서 원단이 조금 더 얇아져서 그런지 지금 안에다가 제가 흰 색깔 브라자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비치거든요. 이게 영상으로 보일란가 모르겠네. 딱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브라자 라인인데 이렇게 좀 비침이 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시려면 흰색 속옷을 착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너에 뭘 좀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쭉쭉 늘어나는 그런 재질은 아닌데 아주 살짝의 텐션감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살짝살짝씩 텐션감이 있어요. 이 원피스를 입었을 때는 이 셔츠 단추를 이렇게 다 잠그지 말고 한 이렇게 두 개 정도 풀어줘야지 내 얼굴도 좀 더 작아 보이고 목이 좀 더 길어 보이니까 이렇게 두 개 정도는 풀어주고 입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팔 기장도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하지만 이 원피스는 레전드다, 레전드. 너무 마음에 들지. 근데 나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좀 후덕해 보이지? 뭔가 어제 닭불 먹고 자서 그런가?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요것도 자체 제작을 한 옷이고 데이오프 골치 후드 투웨이 집업 점퍼 밴딩 숏팬츠 반바지 트레이닝 세트 별도 구매. 컬러는 네이비 베이지 블랙 컬러가 있고요. 이름이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여기는 이름이 되게 길어. 제가 또 저번 하울 했을 때 트레이닝복을 하나 골랐는데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잘 입고 다녔거든요. 이번에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 어? 뭐야 뭐야? 윗도리밖에 안 왔어. 안 돼! 세트여야 된다고! 세트여야 된다고! 없어 없어! 아, 이럴 수가. 너무 슬프네요. 위에만 있으면 감성이 안 사는데. 자, 어쨌든 후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 이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자잘자잘한 골지 원단인데 면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봄이랑 가을 그리고 여름에 좀 추울 때 쌀쌀한 여름 저녁에 걸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퍼는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그리고 아래도 달려있어서 투웨이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양 옆에 주머니 그리고 또 아래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다가 한번 입어봐야겠다. 하이가 안 왔어, 하이가.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완전 이렇게 크롭한 기장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또 이렇게 잠갔을 때 아래 밴딩이 허리 라인을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라인감을 예쁘게 또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후드끈도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후드끈에 뭐 에글릿이나 그런 거는 따로 달지 않고 그냥 요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후드가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요런 점은 또 핏이 아주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소매 밴딩이 있어서 이 소매 라인도 한번 더 잡아주고 스웨이 지퍼로 나와서 아래를 살짝 또 열어주면 요런 식으로도 연출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 팔을 쭉 뺐을 때도 이 손등을 다 덮어줄 정도로 적당한 기장감으로 나온 것 같고 어깨 라인은 살짝 세미오버 정도로 나와서 이 윗부분은 굉장히 편안하지만 또 허리 라인을 잡아줘가지고 러블리 캐주얼의 맛을 다 느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이것도 이제 자체 제작한 옷이고 한눈에 반했음 키장년 스퀘어의 핀턱 퍼프 미니 원피스. 컬러는 핑크 연베이지 소라 블랙 컬러가 있는데 저는 핑크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요. 가격은 44,600원입니다. 이것도 5,000장 이상 돌파할 만큼 엄청 인기가 많은 원피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이 옷 이름에 FW라고 적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원단을 또 만져보니까 살짝 두툼한 게 여름용으로 나온 원피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봄, 가을용으로 나온 원피스인 것 같아요. V넥 스타일로 되어 있고 퍼프 소매에다가 약간 7부 정도로 보이게 기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이렇게 허리 라인을 한 번씩 잡아줬고요. 뒤에 지퍼가 있는데 원단이랑 같은 컬러로 나왔고 팔 부분에는 안감이 없지만 여기 몸통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금질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줘서 이런 점이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이것도 핏이 너무 예쁜데요? 돌아 돌림판. 처음에 입은 원피스보다 이 허리 라인이 조금 더 쬐이는 느낌인데 원단 자체가 좀 텐션감이 있어서 막 너무 답답해 이런 느낌보다는 나의 몸매를 딱 잡아준다. 미니미한 기장감에다가 허리 라인을 앞이랑 뒤에 다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V넥도 너무 깊게 파지지 않아서 그렇게 야한 느낌도 안 들고 소매도 살짝 퍼프가 있어서 러블리하면서 페미닌한 느낌에다가 이 소매 끝부분에도 이렇게 궤도를 한 번 더 잡아줘가지고 짜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마 핏이 A라인보다는 약간 H라인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이런 H라인 원피스 잘못 입으면 너무 이렇게 통짜처럼 보이는데 허리 라인을 잘 잡아줘서 라인감을 잘 살려줬다. 원단도 마음에 들고 핏도 마음에 들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기상 캐스터 같은 느낌이랄까? 리리리리. 네, 오늘의 날씨입니다. 서울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제주도는 한때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입고 가면 딱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애기 돌잔치 할 때 그 엄마 원피스. 소개팅룩 좀 조신한 느낌 내주고 싶어. 요럴 때 입으면 딱일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원단이랑 소매 부분만 다르게 해가지고 짧게 해서 여름 버전, 길게 해서 겨울 버전도 내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인데요. 레딘스퀘어넥 트위드 깃털 퍼프 반팔 미니 원피스. 핑크 소라 아이보리 컬러가 있고요. 가격은 57,800원이에요 오, 너무 마음에 들쥬. 이 트위드 소재가 여름에 아무래도 덥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손가락이 살짝 보일 만큼 구멍이 송송송송 살짝 뚫려 있어가지고 겨울 옷보다는 더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름 그 얇은 뭐 면 반팔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더울 것 같습니다. 팔 부분에는 안감이 없지만 몸통 부분에는 이렇게 안감이 달려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스퀘어넥에 이 원피스 앞도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허리 라인을 한 번씩 잡아줬어요. 원단을 또 자세히 보여드리면 깃털처럼 뭔가 삐죽삐죽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좀 더 유니크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을 주는 것 같고 또 등 부분에 지퍼가 달려있는데 원단이랑 같은 컬러로 맞춰졌고요. 얘는 약간 갈색 톤이 들어간 차분한 핑크라며 얘는 약간 주황빛이 도는 라이트한 핑크랄까?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얘도 핀 너무 예쁘게 잘 빠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근데 뒤에 지퍼가 안 잠겨. 잠그려고 하니까 담이 와요, 여러분. 팔에 담이 와가지고 혼자 잠그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는 입을 때 누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원단이 막 그렇게 늘어나는 원단이 아니라서 이런 행동 같은 거 할 때 좀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가 정말 짧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엉덩이가 보일랑 말랑 그런 기장감이라서 이런 점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어깨가 좁은 편인데 제 어깨 라인보다 살짝 더 안으로 이 라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좀 넓어서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퀘어 라인이 너무 크게 파지면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서 브라끈이 막 보이고 그러는데 딱 적절하게 파져서 안정감 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슴 부분이 너무 쬐이고 옷에 그렇게 텐션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가슴이 크신 분들이 입으시면 안 될 것 같다.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몸매를 엄청 잘 잡아줘가지고 몸에 자신 있으신 분들 이거 추천합니다. 하지만 밥 먹으면 배가 나온다. 배가 나온다. 배가 나온다. 이거를 입었을 때는 배에 힘을 쏙 주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이것도 자체 제작한 옷이고 아카이브 샤틴 스퀘어 오프숄더 허리끈 풀려 미니 원피스. 컬러는 베이지, 블랙, 소라, 네이비, 핑크, 민트 컬러가 있는데 저는 소라 컬러로 골라봤고요. 가격은 48,900원입니다. 오, 컬러가 너무 예뻐요. 어머, 스퀘어넥으로 돼 있는데 이 가슴 부분에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가지고 조여서 리본을 또 묶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어깨 부분에 고무줄, 팔 부분에도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데 걸른 소매로 만들어졌고 가슴 부분에도 스르륵 셔링을 잡아줬고요. 양 옆에 끈이 있어서 허리 라인을 한 번 잡아줄 수가 있고 원단은 반지의 반지는 새틴 소재고 너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에 속치마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걸? 여리여리한 하늘색 컬러라서 여름에 딱 시원한 느낌으로 입기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소재가 약간 번들번들거리는 그런 새틴 소재라서 블링블링한 그런 느낌을 준달까? 기장감도 제 허벅지 반 정도를 가려줄 만한 딱 적당한 미니미한 기장감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고 그리고 지금 허리 리본을 안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 라인을 너무 잘 잡아줬다. 리본, 포인, 그리고 이 허리선 라인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비율이도 안 좋아 보일 텐데 가슴 아래에 위치해져 있어가지고 내 허리 여기서부터예요. 그런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다. 가슴 부분의 끈이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느슨하게 해서 러프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 나는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조여가지고 입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거 스퀘어넥이 좀 이렇게 넓게 파져 있어가지고 브라가 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입을 때는 브라탑 같은 걸 입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어깨에 고무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스퀘어넥처럼 입어도 되지만 요렇게 오프숄더 형식으로도 입을 수가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네요. 아, 이 컬러랑 소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완전 내 인생 원피스다. 자, 그 다음 옷인데요. 라뮤스퀘어 비스트의 스텔 리본나시 미니 원피스고 컬러는 베이지 블랙이 있는데 저는 베이지 컬러로 골라봤고요. 가격은 37,9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나시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는 여름에 입어도 괜찮지만 봄, 가을에 자켓 안에다가 입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골라봤어요. 그것도 폴리 백으로 된 약간 번들번들한 새틴 소재의 그런 느낌이 나는 원단이고요. 가슴 부분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걸 딱 입었을 때 여기가 살짝 축 처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깨 끈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로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리본을 묶어줄 수 있는 원피스예요. 위에 지퍼로 들어가 있고 허리에 핀턱을 한 번 더 잡아주거나 그런 거는 없네요. 또 안에는 안감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일단 얘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얘는 자체 제작이 아니라서 좀 기대를 그렇게 안 했는데 얘도 핏이 너무 예쁜데요. 나 지금 검정색도 사고 싶지 뭐야. 기장도 완전 찰떡이고 얘는 허리라인을 잡아주는 끈이나 그런 핀턱 같은 게 없어가지고 핏이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라인을 잘 잡아줘서 예쁜 핏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허리가 좀 길게 나왔는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원단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부분이 살짝 좀 찡겨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여기가 휑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저처럼 안에다 꼭 브라탑을 입고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끈 길이를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아, 이런 원피스 옛날부터 엄청 사고 싶어가지고 막 자라 이런 데서 막 입어봤는데 그때마다 뭔가 조금씩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거 검정색도 갖고 싶고 흰색은 없지만 흰색도 갖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옷인데요. 플로라 스퀘어넥 핀턱 풀려 반팔 미니 원피스. 컬러는 아이보리 핑크 블랙이 있고요. 가격은 53,900원이에요 아우, 얘도 안 입어봐도 알겠어. 예쁜 거를. 자,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일단 이걸 딱 만졌을 때 원단이 되게 얇고 시원한 원단이에요. 스퀘어넥으로 돼 있고 얘는 위쪽부터 해서 아래쪽까지 이렇게 쭉 라인을 한번 잡아줬고 위에도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라인을 한 번씩 더 잡아줬어요. 그리고 얘도 등에 지퍼로 들어가 있고 원단감이 약간 레이온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소매 부분에는 안감이 없는데 몸통에는 전체적으로 안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이거 베스트 1픽! 아닌가? 아까 그게 예뻤나? 어?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아주 미세하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기장감이 그 자체 제작 원피스보다는 살짝 더 짧게 나왔어요. 완전 미니미한 기장감이고 원단이 가볍고 시원한 소재라서 너무 편해. 이것도 허리 라인을 너무 예쁘게 잘 잡아주고 플레어가 되게 풍성하게 잡혀있어서 골반 라인이랑 힙 라인이 되게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에다가 색깔 있는 속옷을 입으면 좀 비칠 것 같고 지금 저는 흰색 속옷을 입으니까 괜찮네요. 이 스퀘어 라인도 너무 과하지 않게 잘 팠다. 이렇게 퍼프가 살짝 진 것도 마음에 들고 소매 끝에 핀턱을 한 번 더 줘서 예쁜 라인감을 만들어준 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쬐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 하지만 뭐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 근데 얘도 이렇게 숙였을 때 여기가 이렇게 살짝 좀 뜨기는 해. 유행타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올여름에 입고 뭐 변색만 없다면 내년에 다시 꺼내서 입어도 될 것 같고 데이트룩, 소개팅룩 이런 데 입고 나가면 바로 그냥 우리 오늘부터 1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딱 반절 정도 보여드렸는데 나머지는 2탄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나머지도 정말 기대되는 옷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저거 아, 두 개 아주 기대되는데 2편도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옷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고 아까 하늘색 그리고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거 그리고 아, 나시 그것도 블랙도 사고 싶고 아, 이번에 옷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지금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또 여러분 궁금한 쇼핑몰 있다면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2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